머리 작은 애들은 이거 들어가겠는데? 디럭스 버전에만 있다. 진짜 축소된 느낌에 네, 엄청난 임팩트가 좀 있습니다. 핫토이 지금 뭐 650채 네, 그런 것들을 쭉 봤지만은 처음 보는 형태고 데드 스트레인지처럼 시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마블 핫토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나왔던 스칼렛 위치 되겠습니다. 마녀 스칼렛 위치다. 사실 뭐 이 피규어 자체는 이미 4채 정도 출시를 했어요. 벌써 다섯 번째 뭐 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친구도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MMS 653번 디럭스 버전이고 MMS 652번 일반 버전이 있어요. 이 친구는 또 디오라마가 좀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박스 자체도 굉장히 크다. 네, 가격대는 그 일반판은 33만 원대, 그 디럭스판은 38만 원대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박스를 보자마자 처음 드는 생각이 스칼렛 위치들 얘들이 피규어인지 실사인지 지금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만큼 이 피규어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좀 크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는 네 이렇게 네. 대원돈의 멀티버스 스칼렛 위치라고 써 있습니다. 약간 그 스칼렛 위치 특유의 빨간색이긴 한데 약간의 그런 버건디 아니면 핑크? 네, 요런 느낌의 박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열어서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부 뒤쪽을 한번 볼게요. 뒤에는 진짜 엘리자베스 올슨 얼굴인 것 같아요. 이 얼굴이 3분할로 들어가 있고 옛날에 디아더스 포스터 뭐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첫 인상은 그렇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피규어가 이쪽에 그다음에 이쪽에는 디오라마 베이스가 그리고 여기 뭔가 네 촛불 같은 애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물들 확인해 볼게요. 참으로 기대가 되는 스칼렛 위치의 엄청난 구성품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완다의 손가락이 여기 이렇게 흑화되어 있는 느낌,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매드 오브 다크니스의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이 완다가 이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 오브 다... 뭐야? 이 완다가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에서는 빌런입니다. 네, 그래서 흑마법을 막 사용을 하잖아요. 다크홀드를 통해서. 여기도 보시면 손가락 8개가 전부 다 끝이 까맣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 손이 기본적인 손 한상 외에 총 4쌍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뭐 전부 다 마법을 뭔가 사용하는 그런 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펼친 손 한상 외에는 약지만 구부린 손, 중지랑 약지를 같이 구부린 손, 전체적으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구부린 손, 네, 좀 더 많이 구부린 손. 구성품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데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게 이 친구입니다, 요거. 와, 이펙트 파츠가 역대급으로 큽니다. 이거 조금 머리 작은 애들은 이거 들어가겠는데? 요게 아마 드림워킹 할 때 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막 그 멀티버스에 자기 그 완다를 찾으러 막 가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펙트 파츠로 만들어진 거고요. 디럭스 버전에만 있다. 그래서 디럭스 이게 그래서 박스가 좀 큰 거예요, 얘 때문에. 그리고 요거, 야. 요 촛불 4개나 들어가 있어요. 뭐 실제로 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불은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요게 약간 멀리서 보면은 조금 큰 이빨 같기도 합니다만은 네. 억지라고요? 본체를 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장 기대가 되는 본체인데요. 전체적인 코스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두운 빨간색의 수트를 입고 있어요. 바지는 까만색이고 굽이 들어가 있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망토 부분이 좀 이렇게 찢어진 듯한 느낌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와이어로 고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위로 쭉 올리다 보면은 손에 소매 끝을 딱 넣은 느낌의 네, 손 파츠죠. 보시면은 옷 자체에 이런 입체감을 주는 이런 장식품들은 보니까 이게 자석으로 탈착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뭐 바스트 부분들의 이런 장식품들 뭔가 약간의 반투명하게 좀 보이죠. 티아라도 약간 반투명한데 이런 부분들이 UV 라이트로 조금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뒷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수트 뒤쪽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했다, 연했다, 다시 진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많이 해진 느낌이에요. 얘가 보통 걷기보다는 좀 많이 날아다니는데도 땅바닥이 뭐 끌렸나? 네, 좀 많이 해진 느낌이 있고 어떻습니까? 조금 더 눈 화장을 해서 그런가 진짜 축소된 느낌에 네, 엄청난 임팩트가 좀 있습니다. 이 헤어가 뭔가 이제 조형 모여서 그렇지 역대급 헤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눈이 이번엔 롤링아이는 아닙니다. 요렇게 네, 참 요거도 예쁘게 잘 만든 게 약간 연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요렇게 네, 티아라를 빼고 봐도 네, 얼굴 싱크로율 상당히 높죠. 초반에 진짜 이 착장을 하지 않는 거 외에는 계속해서 요걸 쓰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헤어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좀 다를까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들 여기 헤어에 단차를 한번 찾아보세요. 단차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되게 잘 붙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 열면은 조금 징그럽지만 이마 위쪽에 머리가 뚫립니다. 여기에 자석으로 얘를 또 꽂아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머리가 좀 뒤로 흩날리는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뒷머리가 조금은 선이 조금 생기기는 하죠. 여기에다가 다시 티아라를 꽂아줍니다. 마녀한테 티아라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와, 이건 뭐 왕관이라 그래야 되나? 실제로도 얘가 그 운동호상 가가지고 괴물들이 막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과부자 틀고 막 거기서 막 생쇼를 하는데 그런 느낌을 잘 살리는 코스튬. 제가 이 올슨 누님 피규어 그 스페셜 버전 그거 하나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데 요게 뭔가 핫토이 역해 피규어의 약간 역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가 조금 네, 없어 보이지만 따닥따닥 완다를 좀 붙여놨습니다. 발전상이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 뭐 수트보다는 얼굴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의 스칼렛 위치입니다, 완다. 그렇게 닮은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특히나 머리가 조금 네, 지몸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서 요쪽으로 가면은 이제 11호 버전의 완다 근데 완다 느낌이 납니다. 예, 싱크롤도 뭐 나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완다 비전의 완다를 봤을 때 퀄리티가 대폭 상승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요 정도 버전에서도 아, 싱크롤이 높네요 사실 그랬는데 확실히 얼굴 조형이 세밀해지고 더 입체적으로 조금 변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뭔가 이 피부색 표현도 그런 느낌들이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로 보면 어떻습니까? 미치지 않았습니까? 두 완다가 다 좋아요. 좋은데 표정 자체가 좀 달라서 완다 비전의 완다는 아직 완전하게 흑화되지 않은 엘리자베스 올슨의 얼굴이었다면 이 친구는 네, 뭔가 흑화되어 있는 느낌. 완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두 채는 뭐 필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완다한테는 좀 미안하네요. 자, 그 외에 뭐가... 오... 아유. 요거 보세요. 저는 이런 베이스는 처음 봅니다. 핫토이 지금 뭐 650채 네, 그런 것들을 쭉 봤지만은 처음 보는 형태고 요게 보니까 공중에 조금 뜰 수 있게 만든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리고 밑에는 운도고산에서 드림워킹으로 또 다른 멀티버스의 자신을 조정하는 그런 느낌.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항상 설명서를 좀 보셔야 돼요. 일단은 얘들을 네, 이렇게 둘러서 꽂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들 뭐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 촛불 이벤트 여자친구한테 해준다고 여기 바닥에다 이거 깔아놓고 불 붙였다가 막 화재 신고 들어가고 막 그런 경우 없어요? 나도 없어요, 나도. 나도 이런 건 안 해봤어. 생각했던 것만큼 막 되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또 없으면 좀 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요 봉을 또 꽂아주고 이 위에 얘를 또 씌우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뭔가 네, 디오라마는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완다를 가부좌를 틀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가부좌를 틀면 여기 지금 허리띠 쪽 파츠들이 조금 네, 이 다리, 허벅지 쪽에 간섭을 받기 때문에 얘들을 빼주고요. 파츠를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허벅지를 올려도 꺾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허리를 쏙 잡아주면, 그리고 뒤에 클리어 파츠를 싹 가려주면, 와, 드림워킹을 네,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예쁘고 여기에 지금 요런 네, 이펙트 파츠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요렇게 다크홀드 책은 기존에 나왔었던 완다비전의 완다와 동일한 것 같아요. 그을른 흔적의 디테일한 책 요거를 이펙트 파츠가 총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지금 뭔가 막 뭉쳐져 있는 실타래 느낌의 이펙트 파츠인데 얘는 손 위에 올리는 거예요. 쫀득이 이렇게 막 뭉쳐놓은 것 같이 생기기도 했고 얘는 뭐 항상 네, 완다에서 손 위에 뭔가 이렇게 플레임들을 마법의 이런 느낌들을 표현할 때서 꼭 쓰는 요 이펙트 파츠도 한 쌍 요 두 개는 뭐 그래도 조금 노멀한데 요게 조금 특이합니다. 요렇게 조금 길게 뻗은 느낌이 있는데 요걸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얘는 다크홀드를 요렇게 묶어두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크홀드를 펼쳐서 보게 만드는 거고요. 요렇게 펼친 상태에서 요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부러진 건 아닌데 이렇게. 어우 책 찢어진다. 책 찢어져 상훈아. 요렇게 다크홀드를 여기다가 꽂는 느낌이네요. 실제로 뭐 스칼렛 위치가 없어 보이게 손으로 자꾸 하면서 책을 옮기진 않겠죠. 딱 본인의 그런 내 염력을 이용을 해서 띄워가지고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것들 표현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두면 뭐 공간 차지는 당연히 조금 있겠지만 데드 스트레인지처럼 시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혹시나 네 같이 이제 영화에 나왔었으니까 네 고 데드 스트레인지 리뷰 안 보신 분들은 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손 파츠들도 조금 이렇게 꽂아도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자, 네, 뭐 참 단순 피규어가 아닌 이 디오라마들이랑 이런 루즈들을 좀 조합하면서 조금 더 멋있게 풍성하게 전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반판도 뭐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저는 두 채를 가셔가지고 완다비전의 완다를 그냥 일반 베이스에다가 세우시고 닥터 스트레인지 버전의 이 스칼렛 위치는 디럭스 버전으로 이렇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냥 완다를 한 채만 소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친구 가장 또 최신 제품이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좀 선한 얼굴의 스칼렛 위치를 원하신다? 완다비전의 완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뭐 개인적인 의견까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